오늘의 짤막 다큐 비온 뒤에만 볼 수 있는 엉또폭포입니다. 엉또폭포는 서귀포 광정동에 위치한 폭포입니다. 저기 멀리 엉또폭포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옆에는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잎사귀와 시원하게 흐르는 물을 보니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군요. 엉뚜폭포의 이름은 제주어로 바위 그늘집보다 작은 굴을 뜻하는 엉과 입구를 표현하는 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태를 보러 한번 가볼까요? 엉뚜폭포는 초록빛 나무가 우거진 이 길을 10분 정도 걷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많은 비가 내려 오늘 후텁지근한 날씨지만 숲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꽤나 걸을만 합니다. 나무들 사이로 폭포에서 내려온 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네요. 계속해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저 멀리 산장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엉또 산장입니다. 산장 모습이 꼭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 같네요. 여름을 대표하는 꽃 바로 수국. 수국이 활짝 핀 이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엉또폭포 전망대. 벌써부터 신비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조금은 가파른 계단을 힘내서 올라가면 드디어 그 자태를 드러내는 엉또폭포입니다. 거세게 내리는 물줄기. 얼마나 거센지 알 것만 같습니다. 엉또폭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볼 수 있는 날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이 폭포는 비가 100mm 이상 와야만 이렇게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어 1년 중 이러한 모습은 약 15일 정도밖에 없다 합니다. 또한 이 폭포의 높이는 50m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와 5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거대한 높이와 주변 기암절벽과의 조화는 우리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게다가 이 폭포 주변의 계곡에는 천연 난대림이 형성되어 있어 사계절 내내 상록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네요. 전망대에서 둘러보는 이곳은 무릉도원에 와 있는 듯한 착각까지 들게 합니다. 엉또폭포는 서귀포 70경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연, 천재연 폭포와 함께 제주도 3대 폭포로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쉽게 드러내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렇지만 힘겹게 드러낸 모습은 매우 고혹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일 테죠. 에메랄드빛 바다, 파란 하늘, 따사로운 햇빛. 그들과는 다른 이미지인 쏟아지는 장대비, 안개, 우거진 숲은 또 다른 제주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혜의 섬 제주 안의 무릉도원, 엉또폭포였습니다.